흥천사 동종의 환지 본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흥천사로 돌아와 살아있는 법음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와 학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종교평화의 역사 현장 여주 주어 사지를 답사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며 왜곡된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일 원적에 든 불교 총지종 전 종령 효광대종사 고결식이 봉행됐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한 오영훈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당선 축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이 첫 시집을 출간해 기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수백 년 조선왕조 궁궐마당을 떠돌다 현재 보존 처리 중인 흥천사 동종의 환지 본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왕실 원찰에서의 중생 제도가 본래 목적이었던 만큼 흥천사로 돌아와 살아있는 법음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와 학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462년 조선시대 임금 세조가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과 일체 중생의 제도를 발언하며 왕명으로 조성한 보물 흥천사 동종. 우리 고유의 미적 양식이 담긴 조선전기 범종의 기준이 되는 기념비적 유산이지만 1510년 연산군 당시 화재로 흥천사가 폐사되면서 동종의 기구한 운명은 시작됐습니다. 영조 시기엔 경복궁 광화문에 걸려 거룩한 부름 대신 시간을 알리는 데 쓰였고 일제강점기엔 이왕과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전락해 오랜 기간 덕수궁에 머물렀습니다. 본래 자리를 잃고 이곳저곳 궁궐들에 떠돈 세월만 500년. 흥천사 동종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흥천사 사부대중은 한마음에 대해서 흥천사 동종이 환지본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흥천사가 주최하고 한국미술사연구소가 주관한 흥천사 대종 환지본처 학술대회에서는 미술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의 환지 본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흥천사 동종의 명문에도 기록됐듯 중생 구제를 비롯해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이자 왕실 원찰의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경은 아침 저녁으로 종소리를 내어 그 법음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종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박물관에서 유물로만 존재한다면 원래의 종교적 기능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왕실 발언 범종인 점을 고려하면 600년 왕실 원찰의 법 등을 계승하고 있는 흥천사가 최종 목적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개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겠지만 흥천사 대종을 만들어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는 대종의 조상 의도와 흥천사 대종이 15세기 왕실 발언 범종의 양식적 모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존 처리 이후 흥천사 대종의 최종 목적지는 흥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흥천사 동종의 보존 처리는 마무리 단계로 문화재청은 조만간 흥천사 동종의 봉안 장소 문제를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하루빨리 대종으로서 울려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일신하여 사찰이 사격을 회복하고 역사를 계승한 흥천사로 돌아와 무중생들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법음이 울려 퍼지는 대종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본래 자리를 잃고 떠돈 세월만 500년. 중생제도의 발언이 새겨진 대종의 울림이 흥천사에 다시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을 돕다가 폐사된 여주 주어 사지를 답사하며 평화와 공존을 발언했습니다. 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걷기 명상을 하며 왜곡된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로 인해 불어난 개울물. 돌다리로 건너려 했지만 결국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물을 지나니 가파른 산길이 반깁니다. 앞사람의 발길을 따라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마침내 도착한 주호사지에서 사부대중들은 다 함께 잊혀진 아픈 불교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천주교인을 품어주고 서학에 대한 강학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주호사는 폐사가 되고 스님들은 희생이 되는 불운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를 위해 주호사지 답사와 둘레길 걷기 명상에 나서자 한마음선언 등 여러 비구니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비구니회에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하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주호사랑 천지남 얘기가 들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발 400m 험준한 산 속에 있었던 주호사는 해운대사비와 취암당대사 승탑 등이 있었던 사격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사 이후 부도 등 다수의 성보가 독을 혹은 도난당했고 현재 대웅전 자리에는 화전민들이 만든 숙가마터가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절도산 성당의 신부님께서 정식으로 이제 찾아오시고 또 공문도 보내셔서 그 의징집을 반환을 해드리겠다라고. 주호사지는 박해받았던 천주교 신자들에게 강학을 하도록 자리를 내주었던 종교 공존의 장이었지만 지자체의 표지판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전국 비구니에는 천지남지가 이미 천주교의 발상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호사지에 대한 역사 제자리 찾기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발상지로 지금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100년 성당을 짓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늦게 그런 걸 알아차리고 이미 천지남 쪽은 그 모든 소유주가 천주교에 있으시니까. 장마로 불어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폭우로 험해진 산길을 오르며 자비사상으로 이웃 종교를 품었던 불교 역사가 온몸에 더욱 또렷하게 각인됐습니다. 여주 주호사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1일 원적에 든 불교 총지종 전 종령 효광 대종사의 고결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광 대종사는 총지종 제5대 9대 통리원장과 제9대 10대 11대 종령을 역임했습니다. 총지신문과 잡지를 창간해 문서포교를 시작하고 종조선양사업과 인재불사, 국제포교에 힘썼습니다. 또한 법장원장과 BBS 불교방송 이사 등을 지내며 한국불교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종령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크게 헌신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종단 발전하고 총지종에 이렇게 뚝 서 있는 것도 종령님의 공헌이 아주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례는 빈소가 마련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4일간 통리원장으로 봉행됐으며 스승과 유가족들은 효광 대종사의 왕생성불과 구경성불을 서원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지역민과 전국 불자들을 위해 매달 여는 화엄법회가 지난 주말 경내 화엄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청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공부하라고 가르치셨는가를 보아서 자기 근기에 맞는 연구를 하든 참선을 하든 진을 하든 육바라밀을 행하든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회 앞서 주지 덕문 스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전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 사무소 김은창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화엄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전국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화엄법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8월 6일 열리는 모기장음악회가 화엄법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제주지역 불교계가 6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돼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축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한 지역 일꾼들은 임기 4년간 소통과 설득, 화해를 통해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제주시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국회의원과 20여 명의 제주도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불자는 물론 이웃 종교를 믿는 이들도 함께 참석한 취임 축하법회에서 단체장들은 제주의 참된 신부름꾼이 될 것을 부처님 전에 약속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제주불교연합회 스님들은 무엇보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시각을 바로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행정이나 도의회와 국회 정책이 종교를 넘어선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종교계의 법정사 항일운동이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났듯 제주인의 강인한 DNA를 계승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불교는 나라의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크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을 때 3.1 독립운동도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을 드높였던 적이 있었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자신의 어린 시절 불현을 소개하면서 부처님 공덕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1960년대쯤에 육지에서 부처님을 모셔다가 할아버님이 토지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절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 공덕, 스님들 공덕, 할머니 공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회에서 관음사 조실 우경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구암스님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김문자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단체장들의 취임을 격려했습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향기로운 제주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참석자들에게 문승필 서예 작가의 부채 작품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또 제주불교연합합창단은 음성 공양을 통해 당선인들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경남 김해 다보산에 자리한 수행도량 사띠아라마 평생교육원에서 부따빨라 스님의 공수행 특강이 열렸습니다. 사띠아라마는 지난 30여 년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증득한 곳인 인도의 불교 복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특강은 사띠아라마 방장 부따빨라 스님이 인도 불교 복원을 위해 마음 생태 운동 깨침의 기술이라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부따빨라 스님은 출가 스님과 수행 지도자 양성, 수행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면서 수행은 사회로 회향하는 시민 운동이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하나는 수행 지도자 양성, 두 번째로는 선임들 양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시민운동을 하자. 그리고 그 시민운동을 통해서 수행이 인류의 자유와 진보에 기여하자. 조계종의 종책연구개발기관인 백년대계 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6년간의 연구 성과물을 한데 모은 불교사회연구소 종합보고서 2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낸 종합보고서 2는 지난 2016년 발간한 불교사회연구소 5주년 종합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연구 성과물을 집약한 겁니다. 보고서는 제1부 주요 활동, 제2부 주요 연구 성과, 제3부 불교사회연구소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고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 연구 등 23건의 연구 성과물과 함께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청소년을 위한 우리 불교사 등 25건의 단행본을 소개했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중장기 전략과제 측면에서의 과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보편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전할 새로운 과제와 분야 개척 등의 영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첫 시집을 출간해 기념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불교를 보다 친숙하게 알리려는 도신 스님의 중단 없는 원력에 교계 안팎에 많은 이들이 성원을 보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초심호국의 원장이자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서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시집 웃는 연습 출판 기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송명 박금성을 저자로 낸 첫 번째 시집 웃는 연습을 펴낸 것을 기념한 자리로 지난 2018년 시인으로 등단한 뒤 4년여 만입니다. 출판 기념회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신 스님과 인연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 신앙송, 시인과의 토크, 밴드 색즉 시공 공연, 시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님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 위해 노랫말을 고민하면서 시와 가까워졌다며 서정적 분위기의 노랫말들을 따로 모은 것이 한 권의 시집으로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노랫말을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니까요. 좀 시를 좀 가까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시를 또 가까이 하다 보면 또 좋은 노랫말을 좀 쓰게 되고 확실히 노랫말을 쓰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렇게 시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늘 시집을 옆에 끼고 많이 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웃는 연습에 담긴 시들은 동진 출가자로서 출가 이전의 아픈 인연들과 출가 이후의 수행과 삶을 실타래 풀듯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수행과 포교 과정에서 채워진 특유의 감성이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수덕사 선득 지훈 스님과 주지 정묵 스님,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성일종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등이 참석해 스님의 새로운 도전을 성원했습니다.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올 한올 써내려가는 그곳에 감성이면 감성, 지성이면 지성, 그리고 쓰는 언어 하나하나의 그 어휘가 정말 우리들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살아온 그 역정의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신 스님은 웃는 연습에 담긴 시 가운데 자화상의 구절을 낭송하며 또 다른 음성공양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했습니다. 도살장 칼 끝에 모이는 빨간 쇠파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러 구름이 되기도 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무엇도 아닌 떠도는 영혼의 분자. 도신 스님은 8살 어린 나이에 예산 수덕사로 입산해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조계종 초심호계 원장과 수덕사 박물관장, 서광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 서정시학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울산 울주군 도심포교당 태화선원이 개원했습니다. 조계종 태화선원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김해 대법륜사회주 금강스님을 비롯한 지역 대덕스님을 비롯해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과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이진용 BBS 울산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태화선언주지 명본스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처님 전법도량으로 누구나 편히 들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본스님은 1987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법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포교국장과 총무원 총무국장, 울산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수제차 전문가 선엽스님이 농촌마을에서 다도와 힐링약차의 우수성을 체험으로 전하는 강의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몸속 독소를 빼고 면역력을 올리는 제법으로 잘 알려진 선엽스님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삼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꽃차 다도와 덕금꽃 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6주간 12강으로 매주 목요일 이어지는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스님이 직접 시연하는 수제차 만들기에 동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엽스님은 고령화로 인해 소외된 농촌지역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이 생활 가까이에 있는 식물을 활용한 약차를 만들어서 힐링과 건강을 되찾고 지역 농가의 수입원도 마련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그 마을에서 어디를 가면 있는 사냥의 들풀들이 약이 되는 그 힐링 약차 만드는 법제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익히고 제가 터득하는 그런 정보들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천안만수사 제13대 주지 자운스님 취임법회가 경내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7월 정기법회를 겸해 열린 취임법회에는 초청법사로 법석을 증명한 천태종 사회부장 도웅스님을 비롯해 만수사 김봉식 신도회장, 명낙사 이상철 신도회장, 안성 삼봉사 윤기희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주지 자운스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봉독, 구군융창기원, 신도회장 개회사, 주지스님 취임인사, 초청법사 법어, 만수사 합창단 음성공양, 관음정진, 주지스님 상단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 사회국장과 천태종 복지재단 사무총장 소임을 함께 맡고 있는 신임주지 자운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 좋은 인연 도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선임은 나의 신도님과 웃으면서 헤어지고 다음에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술사 신도님들과 제가 이 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마술사 신도님을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